서울 동부지검 중요 경제범죄조사단장 부장검사 임채원입니다. 아이고. 아, 일단 무려 33년 동안 사기 범죄를 전문으로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기꾼 전문 검사님이신데 사기 범죄만 집중적으로 좀 매달린 이유가 있으시다 그래요? 예, 그게 아마 운명적으로 저는 검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아버지부터 예. 저까지 해서 저희 가족이 네 번 사기를 당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서울로 이끌어주었던 직장 상사가 집안 책값을 사기치고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저희 가족하고 그 부친께서 한 20년 복구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검사가 된 이후에 아버지께서 또 세입자한테 또 사기를 당하셨고요. 그 다음에 제 막내 동생이 당했고 제가 또 선배한테 또 당했습니다. 아니 검사님인데 사기를 당하죠? 예, 좀 어리버리한 검사죠. 한 10년 정도 알게 된 학교 선배가 자기가 이번 달에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못 막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답니다. 690만 원을 빌려줬는데 네.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없어요. 나한테 겨우겨우 이제 연락을 해서 갚아달라 그랬더니 뭐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러더라고요. 네. 그 계좌번호를 가르쳐줬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. 와, 아니 계좌번호까지 네, 불러줬는데도 아직도. 네.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검사가 첫째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벌써 무능한 검사로 또 인식될 수가 있고 일단 스스로가 이제 자괴감 너무 창피하잖아요. 아니 남의 사기 사건 사기당한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자기 머리도 못 깎는 이 어리버리한 검사가 어떻게 해. 그러다 보니까 사기 사건을 보면 꼭 내 사건인 것처럼 더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. 아 더 막 그냥 이게 막 의지가 좀 의욕이 막 불타오르시는군요. 예. 근데 그 사기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검사님 이런 건가요? 제가 재석이 형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. 네. 근데 이걸 제가 안 갚아요. 예. 이것도 사기인 거죠?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빌려가서 안 갚으면 됩니다. 네. 저는 예전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제 어떤 분이 글로 조세호 씨한테 사기당했어요. 이거 뭐야 했더니 분명히 웃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웃음? 우리가 녹화하다 보면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빵빵한 웃음, 건강한 웃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대한 지 지금 62회째인데 네네네네. 오늘은 좀 보여주세요. 오늘 보여드립니다. 녹화 끝났는데 그분이 방송을 보시더니 댓글로 저한테 이제 사기당했어요. 분명히 오프닝 때 즐거운 웃음, 건강한 웃음 주신다고 했는데 못 줬으니까 틀어줄 때까지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. 조사 받아야죠. 지금 말씀하신 이게 형법상 사기죄가 될까요? 됩니까? 사기라 하면 사람을 기망하여, 기망은 속이는 거죠.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지금 조세호 씨가 한 거는 재물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. 재산상의 뭐 그게 아니, 관계 없으니까 속인 거는 맞지만 사기죄는 아니다. 아 정리가 됐네요. 아 우리 그 댓글을 다신 분에게 좀 그 예,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. 예 속인 건 맞다. 자 그러나 사기죄는 아니다.